자, 먼저 신기수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장 특징 주로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까요? 예, 에코프로비엠 꼽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최근 들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배터리 공장 투자, 요거 전면 재검토하겠다니까 충격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제 좀 진정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건으로 이제 빠지게 되면 이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종목 예. 자체의 악재가 아니고, 네. 종목 자체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고, 그리고 이제 시장, 전기차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도 훼손이 없고, 에코프로비엠은 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으로의 이제 매출 비중이 이렇게 높질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 다 합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뭐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보니까 또 강하게 또 나왔죠. 오늘 2차전지 대장주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비엠만 본다면은 지금 2분기 때 매출 1조 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 상회 기대입니다. 한 9천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천억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예.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화재 때문에 가동 중단됐던 캠4가 재가동하고요. 또 이제 캠6는 가동이 되자마자 지금 3월 달부터 풀 가동 진입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리튬이라든가 가격 급등 때문에 엄청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2분기부터는 좀 완화가 되는데, 그 가격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가격 전가는 오히려 2분기부터 시작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원가는 절감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그 제품 단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이 지금 급증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드라든가 BMW 같은 뭐그 회사들의 전기차 판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곳에 이제 뭐 에코프로비엠의 이제 배터리가 전해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제 금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60% 이상 지금 증가할 걸로 양쪽 다 매출하고 영업이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쪽 2차전지 관련 섹터에 대한 멀티플 논란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그 멀티플 논란을 딛고 예.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빠질 때 빠질 때. 잡으면은 분명히 다시 회복은 된다. 종목 자체에 문제가 아닐 때. 그렇습니다. 예. 시장이 좋으면 회복 이상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됐었죠. LG 에너지 솔루션발 악재였기 때문인데, 이게 지금 에코프로 BM 자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를 해주셨고요. 에코프로 BM 오늘장의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특징주로 살펴드렸어요. 자, 그럼